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화산입니다. 오늘 4월 7일 8시 40분이네요 자, 어? 특별한 소식이 있다. 새로운 이웃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35,000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벚꽃 날리는 거 보세요. 와.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벚꽃이 딱 날릴 때잖아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템으로서는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돌만 나오냐? 철근석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이건 뭐야? 과일 매입. 어? 비싸 보이는 나비다. 마다가스카르 나비. 나방인 나방.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나비는 저기 앉아 있을 때, 저기 무슨 잎 같은데 꽃에 앉아 있을 때 나비는 날개를 위로 접고 있죠, 그렇죠? 나방은 근데 수평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벚꽃잎을 왜 잡냐면, 이 벚꽃잎으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어저께 미사 이사 갔고. 누가 이사 오나? 볼까요? 일섭. 일섭이래, 일섭. 백일섭인가? 여러분, 우리 집 뒤쪽에 하수구를 공사를 해서 이제 다소 시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너무 시끄러우면 무브로 해놓고 게임, 그냥 제 목소리는 없이 게임 사운드와 틀어놓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보는 데만, 보는 것만도 재밌으니까.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뭐라 그럴까? 큰 보름달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별이 정말 잘 보입니다. 손이 잡힐 듯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좀 생기면 저기 그 천체망원경이나 하나 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엉성한 도끼 부서졌다. 엉성한 도끼. 천벨 주방에 넣고 선물 모았었을까? 아 저번에 내가 샀던 거지. 음료수 자동 판매기 이거 집에다가 해야지. 화석 나와라. 아, 달걀만 나와라. 꽃도 좀 따주고. 꽃은 여러분 따도 다시 자라요. 장미가 펴있는 곳이네. 돌 없나, 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마련해야 돼. 해놔야 되겠어. 이거 색깔에 따라서 단단한 목재. 이게 그냥 목재고요.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그죠? 그냥 부드러운 목재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아, 저기 메시지 버튼 왔다. 꼭 주워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 버튼. 레시피가 들어있거나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메시지 버튼을 열어줘야 되죠. 레시피 들어있죠 여러분? 그죠? 손재주가 좋은 용남이가 보냈네요. 재료를 착각해서 쿨 아네모네 리스. 오우 좋네. 칼로스 머니. 왜 자기? 왜 자기 하라고 부르냐고. 누구 허락으로 자기 하라고 부르는 거야? 아이고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 당황하지 말고는 무슨. 아, 괜찮아 귀여워.
갈수록 곰 같아지는. 어, 여기 뭐 있다. 초강성. 초강성 나와라. 초강성 나와라. 왔다. 왔다. 잠자리도 잡아야 되는데 하나? 어디냐 잠자리. 완료됐고, 그 다음에 화석이 있나? 화석을 분별하고. 그래도 뭔가 우리 군에서 나와서 무슨 막 뭐 공사도 여러 개 해주고 막 그러네요. 집 뒤쪽으로 길도 만들어주고. 오스트로 피테쿠스. 야, 오스트로 피테쿠스면은 호모 속에, 그죠? 호모 속이라고 그러죠? 인간류, 인간에 가까운, 그죠? 영장류? 인간 속? 호모 속이라고 합니다. 호모.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저런 그죠?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거 그죠? 저런 호모 속 속에 속하는 화석이네요. 박사 얘야 어디 가냐? 장 보러 가냐? 저 벌에 쏘여서 이미지 체인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캤었죠? 캤었지. 그 다음에 팔 것 좀 팔고. 아 우리 꽃이 점점 늘어난다. 사마귀 어디서 이게 위협을 하고 있어. 이 당랑 거철이라고 이게. 아이고 말아먹어. 여러분 당랑거철이란 말 아시죠? 당랑거철 그 수레 앞에서 당나귀가 그쵸? 자기의 실력도 모르고 이렇게 그 낫을 들고 그쵸? 이렇게 건방지게 군다 그래서 자꾸 이게 방해하네. 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강아지랑 놀아줘야죠. 팔아버리자. 팔고 하지 말고 팔아.
띠용. 요거 하나 사자. 요거 어떻습니까? 과일 메이. 그렇지. 오, 와. 와, 750이나 생겼다. 다음에 이것도 받고. 스탬프도 많이 모았네요. 자, 요거를 하나 사볼까? 해볼래요. 사고. 다음에 여기서 뭐가 좀 보고. 페인트 말고 이거 있어요. 그냥 오늘 사지 말자. 오늘은 사하라가 올 것 같은 느낌. 사하라라고 낙타가 있는데 벽지 파는 애입니다. 만들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놓고요. 이거 너무 귀엽다. 복숭아, 복숭아가 있어야 돼요. 복숭아. 와, 이것도 녹? 이거 뭐가 필요하지? 철광석, 점토, 단단한 목재, 대나무 토막도 필요하네. 와, 이것도 좋다. 집에다가 하나 딱. 전부. 아네모네가 있어야 돼. 핑크색이 있어야 되네. 이거 멋있다. 세련돼.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어, 이것도 지게도 있어요. 지게. 와. 그다음에 이런 거 필요 없고. 와, 벽걸이 램프. 이것도 예쁘다. 철광석은 있는데 목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키친. 오, 아이언우드 수납장 있어야 되고 도마가 있어야 되네. 점점 레시피가 복잡해지네요, 그죠? 다음에 오렌지 옷 이런 거. 아마 수관병. 다음에 이거 기간 한정인가 보다. 소라 스피커. 어이, 뭐야. 하늘을 나는 달걀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네. 가볼까? 하늘을 나는 달걀이 지금 다 소모됐나?
하나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다. 일단 수납해 놓고. 테이블 램프 수납하고 음료수 자동 판매기. 음료수 자동 판매기 놓을 데가 없네. 조명으로 쓰고 싶어서요. 음료수 자동 판매기 넣어볼까? 짜잔. 지금 낮이라서 그렇구나. 오늘의 물값은 얼마인가? 시세 차익을 알아봐야 되겠네. 도구가 많지? 삽은 하나 넣고 다 들여놓고 다 수납해야죠? 다 수납하고 다 수납하고 나중에 이게 다 재료들이니까 이런 거는 수납해두고요. 그다음에 뭔가 채집해서 돈을 또 벌어 가야 되겠죠? 이거 이러다가 내 창고가 다 그거겠다. 비겠는데? 아, 꽉 차겠는데? 됐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충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정리를 했고. 또 오후에 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